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죄 수송아지와 속죄죄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원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히 근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29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상도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에 관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해 용서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주신 구속의 은혜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막론하고라도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 행여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면 대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해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자신에게 부어주신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해 속죄하며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비록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어려워도 그렇게 해서라도 대속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토설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의지하며 돌이킬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는 본토인이든 거름인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한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내 몸을 져서 복종케 하십시오. 이 하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속죄의 은혜 속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따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